이따 형한테 와이파이 이제 하여서 확인하러 갈 건데 조금 여행 돌아본 사람은 좀 무디잖아요. 근데 형은 엄청난 걸 느끼면서 우리한테 또 새로운 걸 되게 많이 주겠죠, 그죠? 그 기대가 엄청 돼요. 재밌는 얘기거리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형 오실 때 그 전자목약만 무사히 들고 오셨으면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Vamos! 가자란 뜻이죠? 내려가시죠. 이건 진짜 우리나라 뭐 차 없는 도로 같은. 아예 이렇게 만들어 놨구나, 여기를. 진짜 약간 여기 뭔가 그 저기 어디야? 라오스의 약간 루앙프라방 이런 느낌. 여기 어디가 와이파이가 된다 그래가지고. 아, 와이파이 돼요. 과연 이틀 만인가? 인터넷 접속은 됐는데. 어? 재훈이 형이 문자가 와 있었어요. 네. 예약 확정됐다고. 연락처하고 뭐 또 뭐가 필요하죠? 주소, 연락처, 전자목이야. 그럼 된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와이파이가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막 재훈이 형 문자도 지금 아직도 가고 있어요. 인터넷이 문자가 안 가는 것 같아요. 사용자가 많아서인지 와이파이 존에서도 인터넷 속도가 형편없다. 갔어요. 문자는 하나는 전송됨 이렇게 떴어요. 답장됐어. 오케이. 전화번호까지 형이 사진으로 보내줬어요. 근데 재훈이 형들은 숙소를 알아서 찾아오라 그럴까요? 아니면은 데리러 갈까요? 일단 한번 의견을 물어볼게요. 택시 타고 오신답니다. 오늘 시상식 화이팅입니다. 오늘 잘 보고 날아갈게. 해피 뉴 이어. 좋은 밤 되렴. 아디오스. 예스, 아디오스. 됐습니다.